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이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이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29살 김정열 씨. 3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공시험과 직무능력평가를 치르고 한국남동발전 인턴으로 선발된 뒤 6개월 만에 정식 사원이 됐습니다. 초봉 3,500만 원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 입사한 겁니다. 채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었던 것 같고요.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좀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10곳에 신규 채용 인원은 881명. 이 가운데 경남 출신은 99명으로 11.2%에 그쳤습니다. 이는 부산 혁신도시 27%의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평균 13.2%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8.9%에서 21.3%로 오른 반면 경남은 1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상 지역인재 채용이 공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질 않고 계속 저조한 상태로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해야 된다. 진주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